요즘 SNS에서 독특한 패션으로 화제가 된 유명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. 오늘 뷰스룸을 통해 슬픈 사연을 고백했다고 하는데요. 김민지 기자, 자세히 알려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뒤에 보시는 화면에 나온 인물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. SNS에서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패션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. 그런데 이 패션이 완성되기까지 슬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뷰스룸 사무실입니다. 오늘은 SNS 속 화제의 인물 순모근 씨를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. 한눈에 봐도 독특한 패션의 주인공, 역시 화제의 인물답습니다. 그의 고백을 듣기 전 패션왕이 되기까지 사연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. 제가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레이어링하거나 아니면 오버룩을 즐겨 입게 됐는데, 그럼 말씀하시는 콤플렉스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? 사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사실 이제 심한 거북목에 등이 많이 굽었거든요. 패션왕이 된 건 너무 기쁘지만 자세를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니까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.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밝히게 됐습니다. 순모근 씨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한 통증,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김 기자가 직접 자세 교정을 배워보기로 하였습니다. 습관적으로 계속 틈틈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운동할 틈 없이 바쁜 현대인들, 앉아있는 시간에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뷰스룸 김민지였습니다.